자, 우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습 환경이 필요합니다. 즉, POSIX CLI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실습 환경을 마련하시면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POSIX에 속하는 운영체제, UNIX, LINUX, Mac, OS는 특별히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키자마자 거기가 CLI 화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GUI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면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켜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 POSIX가 아닌 운영체제, 대표적으로 윈도우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운영체제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iOS와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이 귀찮게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죠. 자, 우선 여러분이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중에 하나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POSIX 유저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친구들을 제어할 수 있다, 제어하고 싶다라고 한번 쳐봐요. 자,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서로 방법이 달라요. 명령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뭐냐? 에뮬레이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면은 여러분은 POSIX 명령어 방식으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면 이 에뮬레이터가 그것을 받아서 윈도우용 에뮬레이터는 윈도우에 맞게 어떤 윈도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을 내리고 iOS, 안드로이드 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그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제가 마련할 거니까요. 거기 있는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에뮬레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러분은 그냥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를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별도의 서버를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그 서버는 POSIX에 호환되는 서버죠. 유닉스, 리눅스, 맥OS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운영체제에서 저 POSIX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Secure Shell, 줄여서 SSH라는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운영체제에서 POSIX 서버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POSIX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에뮬레이터를 쓰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원격 제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